전 세계에서 고려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또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본인 모두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등 중등 교육, 즉 12년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2020년 8월까지 고교 졸업이 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자격에 대해서 문의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외국인 상태에서 부모 모두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부모 중에 대만 국적자인 경우에는 한 명만 외국인이어도 됐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대만인들에 대한 혜택도 고려대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모두 외국인인 그와 같은 학생 외국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특별 전형은 국적이 우선입니다. 일단은 국적이 바로 본인이 외국인이고 부모 모두 외국인이어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것 중에서 전교육과정 해외이수가 있습니다. 전교육과정 해외이수는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적이 중요합니다. 학적이 대한민국 4개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본인이 일단 외국인이고 부모 모두 외국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는 한국에서 다녀도 지장 없고 외국에서 다녀도 지장 없습니다. 즉 학적이 어디냐는 것은 관계가 없이 국적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주는 게 외국인 특별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반대로 다음번 영상으로 나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흔히 12년 특례라고 하는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11년일 수도 있고 13년일 수도 있어요. 국가별 학제마다 다릅니다. 네, 그 전형은 국적, 내셔널리티랑 관계없이 전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에게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세요. 내셔널리티, 국적 우선으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외국인 특별전형이고 본인이 외국 국적이고 부모 모두 외국인이어야 된다. 자,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별도 영상으로 전달될 것인데 그것은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전교육과정을 해외에서 다녀야 된다. 이것은 국적 기준이 아니라 학적 기준이다. 네, 그래서 국적과 학적을 구별해서 여러분 지금 하는 것은 국적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국적 시기가 언제냐 하는 부분 것도 논란이 되죠. 국적 기준은 원서 접수일 기준입니다. 즉 2020년 3월서부터 4월 초까지 고려대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 기간 중에 원서를 접수하는 그 시점에 학생이 외국인이어야 되고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이어야 됩니다. 자, 지원자 중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인 경우 또는 한국과 이중 국적인 경우는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반드시 재원 여부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된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입학 자격을 얻기 위해서 고려대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한부모 가정이 돼서 결국은 부나 모 한 명만 외국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 자격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외국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제협력처에 확인하셔서 반드시 네, 한부모 가정이 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해야지 지원 자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GED, 미국 검시입니다. 미국 검정고시인 GED라든지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 학생일지라고 하더라도 한국이든 아니면 다른 국가이든 전교육과정 이수자 이수를 못했기 때문에 특히 다른 국가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수했더라도 한국에서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이 부분 것은 학력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을 다 이수했다고 보기 어렵게 보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부모 및 지원자 모두 외국인으로 인정합니다. 네, 고려대 입학 원서 접수 그 시점 기준으로 국적이 학생이 외국인이고 부모 모두 외국인이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국적 취득 시기가 있습니다. 국적 취득 시기가 반드시 고등학교 교과과정 전에 이미 취득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한국 국적을 있다가 쉽게 고려대 외국인 전형으로 수월하게 입학하기 위해서 국적을 직전에 상실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고려대 외국인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기간 중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그와 같은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 및 부모가 한국계인 경우 해외 국적을 보유하고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국적 상실되어졌다는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적 상실 이탈 내용 및 날짜가 서류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재적 등본이라든지 국적 상실 또는 이탈 사실 증명서 등이 해당합니다. 국적 상실 또는 국적 이탈 사실 신고 접수증 및 신고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접수해 둔 상태다. 곧 상실 확인이 될 거다. 이건 안 됩니다. 이미 상실을 했다는 증명서야지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신분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 자격입니다. 그래서 부모 모두 외국인인 그와 같은 외국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지원 자격 유의사항 고려대에서 밝히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의혹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의심 나는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네, 고려대학교 네, 국제입학처나 아니면은 네, 제가 몸담고 있는 사이미 컨설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고려대 외국인 전형 합격을 위해서 사이미 리터니 인포의 컨설팅 과정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려대 외국인 특별 전형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